셋. 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27일이죠. 네. 북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열병식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예. 눈에 띄는 것은 북쪽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한동안 안 왔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네. 중국이. 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 중국 다 상당히 대규모 국가급의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네. 뭐 국내 언론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몇 년 네. 동안 이제 북이 이렇게 국경을 이제 막아줬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풀었죠. 네. 이제 뭐 민간학례도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 뭐 내년 초 되면 아.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네. 그 이번 전승절 행사는 어쨌든 그 러시아 그 전쟁 중인 나라인데 그렇죠. 그 국방장관이 쇼이구 장관이 직접 네. 대표단을 끌고 왔고 중국에서도 당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네. 왔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오랜만에 조중러 네. 고위급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열병식을 진행했죠. 그런 모습을 네. 보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이 이렇게 항상 순탄한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죠. 예. 특히 북쪽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개발을 할 때 예.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편에 서서 제재에 동참하고 예, 예. 압박을 가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푸틴과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이자 예. 같이 회담하고 뭐 이러면서 서서히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듯 하다가 2017년을 약간 분수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평창 올림픽 예, 전으로 예, 북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후에는 네. 상당히 밀착하기 시작했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 이번 행사였다. 7.27 예, 행사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 러시아는 지금 한참 특수 군사 작전 러시아 편을 빌자면 예. 또는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 예. 그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상이 왔어요. 예. 이 사람이 와서 한 얘기들을 예. 한번 보셨을 텐데 예.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던가요? 일단 저 김정은 저 위원장과 일단 그 환담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강순남 국방상하고도 또 회담을 했죠. 했고. 그리고 그 무장 장비 전시회 2023 맞습니다. 그걸 보러 갔죠. 행사도 직접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박 3일간 네. 아주 밀착해서 특별히 환대를 했다. 예, 환대를 했죠. 네, 많은 얘기를 했고. 예. 중국 대표단보다 하루 이틀 빨리 왔었고. 네. 예. 네. 아주 이렇게 밀착해서 행사를 했고 특기할 만한 거는 뭐 일반적인 양국 간 협력이나 친선 이런 것들은 뭐 전략적인 단결 그다음에 전술적인 협동 이런 네. 부분들은 뭐 늘 하는 얘기들이고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그 뭐 국제 안보 분야 그리고 군사 정치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정부 사이에 완벽한 견해 일치를 봤다. 아, 견해 일치를 봤다. 네. 그리고 또 국방 관련 그 협력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했어요. 최고위급의 협력 그 서명이죠. 그래서 이게 양 그 군사 초강대국인데 네. 아주 이렇게 궁금한 부분인데 양국 발표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국방협력합의서 이거에 네.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아마 쇼이구 같죠. 쇼이구가 격은 조금 안 맞는데 위임에 의해서 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럴 수 푸틴의 있겠죠. 푸틴의 위임을 받아서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굉장히 높은 급에서 예. 합의서를 했는데 예예. 내용은 왜 모릅니까? 그 푸틴 대통령이 그 2000년에 취임하고 예. 그 5월에 취임하고 두 달 만에 평양을 전격 방문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었는데 예. 두 나라가 공이 당시에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겨우 벗어나서 예. 이제 조금 기력을 회복하던 시기에 푸틴이 전격 평양을 방문해서 이틀 동안 뭔가 아주 이렇게 세계사적인 합의를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제 20년 뭐 됐지만 이제 그 당시에 벌써 국제 질서의 다극화 이런 부분은 했죠. 평양선언에 일부 나오는데 맞습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예. 근데 이제 군사 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그동안 그 한 20년 가까이 어떤 협력을 해왔을까 저는 아직 베일에서 아직 가려 있어요. 예. 확인했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2018년에 푸틴이 그 여섯 종류의 차세대 그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할 때 네.
이 기술이 우리 기술이 이게 아니다라는 묘한 또 발언을 했었죠. 맞습니다. 예, 네. 기억하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란이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연하죠. 예, 미국이 줄 것도 아니고. 좋았으면 북에서 줬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군사과학 기술. 어느 한 점을 돌파하는 기술에서 양국 간의 밀접한 협력이 있지 않겠냐. 있었을 것이고 예. 또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 추정에 추정해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그 이 국내 언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쪽이 뭐만 만들면 중국이 줬다, 예. 러시아가 줬다, 뭐 그렇지 않겠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쪽에서 기술을 줄 수 있는 것들도 꽤 많다. 네. 실제로 푸틴도 그런 말을 했다 이런 예. 얘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무인기를 공개했는데요. 예. 러시아는 그 정도의 무인기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없죠. 그렇죠. 북쪽이 이번에 공개한 예. 수준에. 이란의 이렇게 좀 소형 그 무인기들, 예. 그 소형 공격기들을 이제 좀 급히 수입해서 쓰고 있고 이번에 이제 현대전에서 그 드론의 위력이 이렇게 예. 발휘되면서 이제 러시아도 그 기술은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쪽에 주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그 2030년대까지 연간 한 3만 2천 대. 그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 매년 늘려서 라고 공식 발표를 한 상태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이나 중국이나 뭐 북처럼 북도 이번에 이제 드론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걸 보여줬죠. 보여줬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앞선 기술들을 아니면 또 그 장비들 자체를 뭐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사인을 해서 네. 지금 미국이든 이런 나라들은 제국주의 나라들은 엄청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도대체 쫄고 있겠죠. 네, 도대체 뭘 사인을 예. 했을까? 예. 둘 다 군사 강국인데 저 둘이 힘을 합치면 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열병식 초기에 네. 그 영상 아직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에 드론 초기에 드론을 띄우죠. 네, 그건 봤습니다. 초대형 드론을 네, 네. 그 이렇게 무인 정찰기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인 공격기 네. 아주 큰 그게 이제 미국의 뭐 리퍼나 그렇죠. 이렇게 글로벌 혹 혹은 네, 아, 예. 네. 이거하고 모델 숫자 이름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희한하게 샛별로 샛별 4, 4. 샛별 9. 네. 미국의 그 드론 리퍼도 리퍼 9죠 모델이 RQ9가 뭐 그렇죠. 샛별 4, 샛별 9형으로 공개를 했고 아마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실물로나 아니면 그 과학 기술로 전이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견해가 완벽히 일치했다. 뭐 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국제정세가 여러 번 이 세상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고 있는 제국주의 진영, 네. 뭐 서방 세계, 집단 서방, 네, 집단 서방. 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 그리고 이란 등등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진영 네. 간의 치열한 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다. 네. 근데 뭐 승산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네. 눈에 띌 정도로.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국제 안보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정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네. 합의를 봤다. 예.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을 때리기로 네. 지금 잘 때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때려서 끝을 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조금 지역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 예.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안정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브릭스로 대변되는 그 다자주의 세계 질서의 거대한 흐름들 그 태동 이 초입에서 러시아와 이렇게 북과 중국, 이란 이런 그 초강국들이 강력하게 연대하는 이렇게 과정인데 이번에 쐐기를 박은 거죠. 그렇죠.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요. 조정내의 단결이 아. 한 자리에서 열병식 주석단에서 사이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열병식을 보고 더더구나 이제 화성 17, 18형이 지나가는데 쇼이구는 이제 경례하면서 경의를 표한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개념은 김여정 부부장의 이렇게 단언처럼 물 건너간 고사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죠. 어찌 보면 뭐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화성 17, 18을 옛날에 제재하겠다고 네. 제재에 동참했던 나라가 러시아, 중국인데 예. 거기 경례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참 악몽 같은 상황이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뭐랄까 지원군을 확보한 엄청난 지원이죠. 그렇죠. 네, 국제 지원.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북핵 그 비핵화
CVID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 D가 denuclearization이 아니라 이제 de-dollarization, 아. demilitarization. 아. 그러니까 집단 서방의 비군사와 달달러화 해서 이제 서방의 패권들을 종식시켜가는 힘으로 이렇게 제압해가는 이제 그런 거대한 과정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제 북을 방문해서 네. 그 ICBM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나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 한설 예비역 준장도 페이스북에 분석해 놓으셨던데 네. 이 그 무인정찰기나 대형 드론이 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면 그 러시아가 완전하게 지금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인데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 그래서 전장의 지형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 게임 체인저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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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른 것은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 네. 이 드론에서 좀 뒤진단 말입니다. 예, 예. 드론에서 미국 걸 못 따라가요. 그래서 네. 이제 이란산을 산다든가 러시아산이 있지만 좀 낙후된 그렇죠. 옛날형 드론인데 소형. 근데 만약에 이번에 북에서 보여준 최신형 드론을 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한다면 예, 예. 뭐 그 한설 장군 페이스북은 저도 봤는데 이동 목표까지 이제 쫓아가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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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때릴 수 있다. 작전 방향도 훨씬 예. 길어지고 고정 이동만이 아니라 갈 수 있고 훨씬 그런 점에서 게임 예. 체인저 예, 예. 서방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게 예. 오히려 될 수 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한반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쇼이구의 한반도에서도 이제 지금 그 윤 정부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미일한 동맹에 삼각동맹에 이렇게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네. 편입돼가는 이렇게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조중래의 전략적인 단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러시아에도 반작용으로 다가와서 확실하게 조중래가 단결하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이렇게 안보 상황이 이제 인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과는 이미 뭐 북이 한 그 당이 지도하는 한 참모부에 네. 들어 있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도 한 전호 한 참호에 있다. 예, 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건 뭐 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최근에 동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네. 뭐 이런 것에서 보여지듯이 네. 미국은 지금 동북아의 패권이 무너질까봐 네. 또는 중국을 봉쇄하는데 실패할까봐 네.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여기 나토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네. 북중러가 단결해서 이거를 끝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사실 상대하기 버겁죠. 왜냐하면 네. 초군사 강대국들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든 중국이든 네. 북이든 뭐 또 달리 얘기하면 핵무장 국가들이고 네. 이 3국을 동시에 상대해서 한미를 동원하고 뭐 나토를 동원한다 해도 네. 군사적 균형에서 완전히 좀 열세에 처할 위험이 있는 거죠. 벌써 이제 많이 진행이 됐죠. 네. 시소가 많이 기울었는데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이렇게 드러나듯이 그 30여 개 이제 집단 나토, 집단 서방들은 이 재래식 그 전쟁 수행 능력이나 생산력, 탄약이나 기본적인 생산성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네. 그 지금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에서 이제 서방을 끌어들여서 고갈시키면서 이미 그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프랑스나 이 탄약 비축량이 뭐 이틀 분 정도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으로 네. 내몰리고 있고 더더구나 이제 조중러가 몇 년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그 최첨단 그 미래형 무기 체계,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신형 ICBM, 그 다음에 해거래, 네. 헤일이나 포세이돈, 네, 네. 이런 그 모든 무기 체계들이 그 서방에 없는, 미국을 포함해서 네. 서방에 없는 비대칭 전략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는 거죠. 그렇죠. 훨씬 앞서 있다. 전략 무기 체계도. 열쇠에 예. 빠져 있다. 그런 나라들이 그 세계 네 개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사회주의권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굳이 안 씁니다만 네. 패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전략적인 단결의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두 개 전쟁도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객관적인 그 전력상에서도 완전한 열세에 이렇게 몰려 있다. 그래서 그 기술 격차를 그냥 격차가 아니라 간극이 아니라 심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심연. 끝낼 수 없는. 누가 그런 표현을 합니까? 미국 내에서 군사 전문가의 전문가들이 한탄 내리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많이 네. 뒤져서 어비스라고 해요. 이제는 심연. 약간 차이가 아니라 심연이 네. 있다. 이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예. 그리고 재작년 이제 중국이 그 부분 궤도 폭격 체계 극초음속 네. 미사일들을 재작년 여름에 네. 두 차례 시험했을 때 미국 내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죠. 현대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서 버렸다. 아, 이 엄청난 표현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역량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뭐 이제 탄약도 없다. 그래서 집속탄 보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보내고 나면 또 보낼 네. 게 없는 상황이다. 이제 줄 게 없어서 집속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반인도적인 예. 문제임을 알면서도. 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열병식 행사 또 727 행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과거의 한국 전쟁에 대한 평가도 있고. 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보다는 네. 이 안에서 국방상이 한 얘기들 있죠. 네, 강순남 국방상. 네, 강순남 국방상이 한 네. 담화. 열병식. 그리고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기 등장했던 무기들 예.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선 무기를 좀 보셨을 때 좀 특이하게 아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신무기 나오지 않았다. 뭐 드론 말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특별 만한 거는 그 사이에 이제 공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들. 네. 계속 그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무인 정찰기, 네. 샛별 4형, 그 다음에 구형, 무인 공격기, 샛별 구형. 구형. 네.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큰 전략 자산이죠. 그렇죠, 전략 자산이라고 봐야죠. 화성 그 18형, 17형이 연달아 나왔고 네. 또 하나 특이할 것은 이제 북이 이제 원래 공개했던 그 핵 추진 핵 의뢰. 네, 핵오래. 핵오래. 헤일이라고 그러죠. 헤일. 네. 예, 헤일을 실물을 이번에 공개했죠. 실물 공개했고. 아주 이렇게 네. 새로 처음 보는 이렇게 무기가 지나가길래 뭔가 있는지. 헤일은 네. 뭐 북쪽만 갖고 있는 뭐 무기라고 봐야 되죠. 지금 공개된 건 러시아의 포세이돈하고 북의 헤일 두 가지죠. 포세이돈하고 헤일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구체적인 재원 비교는 그 못 해봤는데 네, 어쨌든 핵오래다. 예, 작동하는 방식은 핵추진 핵오래로 사거리 무제한. 네네. 그리고 한번 터뜨리면 항구를 항구나 항구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핵 방사능으로 덮이는 헤일이 몰려가 쓰나미가 몰려가는 아니면 이제 항모 전단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네, 바다 속에 수장되어버리는 그거를 뭐 지금 러시아와 북만 갖고 있다 포세이돈과 헤일 네, 뭐 이런 지금 거. 공개된 건 그런 걸 이제 쭉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덤비면 죽는다 뭐 이제 예. 이런 식의 이제 예. 말 어떤 시위를 한 건데요. 예. 그러한 어떤 자신감. 예, 이 강순남의 연설, 국방상의 네. 연설에서도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연설 내용이 좀 세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역대급. 예, 한반도 이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겠구나. 예, 예. 또는, 한미일이 계속 이렇게 북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다 네. 보면, 예.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좀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대목들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전승절의 의미는 뭐 여러 차례 네. 국의 입장에서 강조를 한 거고 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의 그 세계 제패 전략을 어떤 실행하는 걸 저지시켰다. 네.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당시에 새로운 그 세계 대전을 막았다. 인류의 평화를 수호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렇게 대치 상황들을 이제 조미 대결 70년이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핵 그 협의 그룹 만들고. 전략자산, 핵잠수함 전개. 부산에 들어온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쭉 나열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북의 입장들을 이제 대변하는데 중간에 아주 위험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대로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국가의 무력 행사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자, 끊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좀 센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어쨌든, 해석합니다. 미국이 계속 그 핵전쟁 문턱에까지 동아시아 정세를, 군사 정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계속 들여보내고 이런 짓을 계속 한다면. 네. 그래서 방위권 범위를 초월한다는 것은 북이 이제 공격을 한다는 얘기 핵 사용 교리를 법령화 해놨죠. 네. 그 중에 이미 그 한 핵 사용 대상이라는 걸 이미 공표를 했죠. 얼마 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를 확인한 거죠. 네,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미 그 핵무력법에 기초해서 미국이 켄터키 잠수 전략 핵잠을 부산에 들여보낸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제된 것에 준한다. 예, 그렇죠.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그 얘기 또 한 것이다. 예. 근데 좀 단순하게 보면 방위권 범위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예. 우리가 상대방이 공격적 행동을 보여서 우리가 그걸 방어하기 위한 공격적 행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제 타격, 그 예방 타격을 얘기하는 거죠. 예방 타격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라는 예, 예. 거죠.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겠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푸틴의 그 발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푸틴은 상당히 세련되게 외교적으로 표현을 해요. 네네. 이런저런 조건들이 이제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노력 세련되게 하는데 이건 아주 직설적으로 유일 패권국에 대해서 그렇죠. 핵 사용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이죠. 이게 인류 역사상 참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 국방상 연설 조금 더 네. 보면 미제는 우리에게 핵을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네, 이것도 그리고, 무서운 말입니다. 예. 확실히 현 시점은 미국이 그 누구의 정권 종말에 대하여 입에 올리기 전에 네. 자기의 멸망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이며 네.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기 전에 미 본토 전역을 뒤덮는 조선의 전략핵무력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때다. 만일 미합 중국이 조선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여직 상상해보지 못한 직면해보지 못한 위기를 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선택은 적들이 해야 한다. 아주 강한 협박, 예, 깔끔하죠. 그리고 경고라고 예. 봐야 되겠죠. 이 표현을 명확하게 써요. 핵을 사용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네. 그런 선택의 여지가 너희들한테는 없다. 그래서 정권 정말 입에 올리는데 사실은 니네 멸망을 지금 걱정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고 또 전략자산 들이밀면서 까부는데 본토 전역을 우리 핵미사일이 때릴 수 있다. 네. 그거 걱정해야 될 때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단순한 이제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강한 경고라고 네.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정도까지 했는데 미국이 북을 핵전쟁을 할 것 같지 못하고요. 뭐 본토에 맞을 게 거의 진일도 아니까. 끼카에서 한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재래식 전쟁이나 도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뭐 재래식 그 전력도 이렇게 휴전선을 중심으로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도 파멸적인 상황이 올 건데 네. 더더구나 이제 이런 강력한 그 초현대적 그 핵무기 체계들이 자산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우발적인 어떤 국지적인 분쟁조차도 엄청난 참화로 민족적인 참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 윤석열이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방상에 가면서 이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을 방문했잖아요. 네. 요 얘기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무장 장비 전시회가. 네. 최근에 이제 거의 매년 하죠. 매년 합니까? 예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예. 최신 무기들을 다 이렇게 예. 전시하고 이렇게 설명까지 이렇게 들여놓고 있죠. 이 많은 무기들을 준비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상당히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전시했는데요. 네.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일단 뭐 신형 탱크. 네. 그 다음에 스텔스 구축함으로 추정되는. 추정되는. 예예. 예. 아 그것도 전시가 됐습니까? 신형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자행포, 대포.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공개한 무인정찰기와 무인전투기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전투부를 장착한 화살? 예. 예 그런 것들이 예. 있고 이제 또 저 화성 17, 18M까지 예. 예. 아마 전체가 다 이렇게 거의 다 완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 뭐 한국 일각에서는 북쪽이 핵무기는 뭐 우수하고 또 가지고 있지만 이 재래식 무기는 쓰레기다, 굴러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 무장 장비 전시회를 보신 소감으로 볼 때 예. 재래식 전력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 아닙니다. 그 열병식에 나오는 예. 그 개인 그 화기들, 화기나 예. 개인 장비들을 예. 봐도 그 세계 최첨단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게 네. 군사 전문가들의 중평이고요. 최근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쇼이구 장관이 그 평양에 와서 조선인민군이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라고. 최강의 군대다. 최강입니다. 예. 특이한 표현을 했죠. 네, 그게 뭐 네. 그 한담하면서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말 안 합니다. 특히 예. 대국들은 그렇죠. 예. 자존심이 세서 그렇게 쉽게 칭찬 안 해줍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5천만이고 맞습니다. 평양이 2,500만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군력이 장비력도 있지만 그 북에서 이제 강조하는 힘. 그 사상 어떤 사상적인 네. 이런 게 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네.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그렇죠. 약간 예. 존심상해 가면서 예, 예. 아니면 뭐 진짜 찬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열병식을 예. 보고 나서 예.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7월 27일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뭐 진정 국면으로 간 것이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은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네. 이제 나머지는 미국과 이 뭐 윤석열은 사실 뭐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사고만 안 하시면 다행인데요. 미국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네. 혹시 예상하신 바가 있습니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 그 힘이 빠져가고 있고 이빨이 빠지는데 대응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발목이 잡혀 있고 네. 내년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런 조중래의 강력한 그 공세. 연합 공세에 대응할 수단들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옛날 같은 뭐 전략적 인내 구버전 이런 걸로 그냥 가만히 있는 가만히 제재는 계속하면서 또 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저기 유럽 나토까지 끌고 오고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을 밀어넣어서 뭔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그렇게 뭐 파괴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중러가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을 거냐 제재를 당하고 적대 정책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그런 이제 임계점들이 넘어선 거 아니냐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공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대륙 세력 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런 부분을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략적 인내를 한 것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군사적인 어떤 도발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강순남 국방상 연설에서 그 대목이 참 저는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과대망상이라고 했거든요. 아, 예, 예. 미국에 대해서. 근데 과대망상이 언제 나온 거냐면 인기가 없을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왕따 당할 때. 그러니까 진짜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이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이미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막 이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대망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미국이 패권이 추락할 만큼 추락해서 너무 지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니까 네. 과대망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는 표현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위험하죠. 현재의 상황이 미국이 이제 그런 과대망상이 빠져서 정말 되도 않는 공세를 취한다면 위험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대표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꼬리를 내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죠? 일단 뭐 이제 군사 정치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공세들을 이미 들어선 상태이고 네. 8월 22일 날 남아공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면 네. 아마 이제 지금 뭐 한 40개국 가까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이렇게 국제 정치 질서가 또 네. 대두하겠죠. 네. 그때 이제 브릭스 기축 통화도 나오고 네. 뭐 이런저런 전체 요인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미국 패권의 쇠퇴 네. 이렇게 가속화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서도 빨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네. 그 결과 윤석열도 빨리 팽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